세계 지식 재산 포털 민뉴스 IP 백과사전입니다. 오늘 IP 백과사전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 국산 제품이 된 지식 재산 손톱깎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인체의 일부 중에는 끊임없이 자라나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머리카락, 수염 등과 같은 털, 그리고 손톱, 발톱이에요. 털의 경우 가위나 이발기와 같은 미용기구가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손톱과 발톱에 대한 미용기구는 의외로 그 역사가 짧아요. 손톱깎이 발명 이전에는 손톱을 마치 오늘날의 애견발톱 가위처럼 끝이 살짝 휘어있는 자그마한 가위로 깎았다고 해요. 지식재산 개념으로 따졌을 때 1875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살고 있던 발렌틴 포가티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가장 이른 손톱깎이 특허예요. 그러나 이는 흔히 말하는 핑거네일 클리퍼, 즉 손톱을 깎는 도구가 아니라 핑거네일 트리머로 기계에 가까웠어요. 순수한 의미로 오늘날의 손톱깎이에 가까운 특허는 1896년 미국의 채플 카터가 출원한 것인데 처음으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후에 관련 특허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1896년에는 더잼이라는 이름의 손톱깎이가 큰 사랑을 받았어요. 1947년 출시된 손톱깎이 트림의 경우는 기존 손톱깎이보다 작고 안정적인 사용감으로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발명된 손톱깎이는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보급됐을까요?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보급된 미제 손톱깎이가 국내에서 유행하던 시절, 김영규라는 한 사업가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드럼통을 자르고 자동차 휠로 지렛대를 만들어 손톱깎이를 만들었어요. 이 시도는 훗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손톱깎이 기업인 쓰리세븐이 돼요. 쓰리세븐의 손톱깎이에는 강철합금 기술이 들어가는데 국내 대형 철강회사인 포스코에서 고품질의 열련 강제를 공급받아 제조할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도록 도금 처리까지 하죠. 금형, 열 처리, 도금 연마 등 40여 가지 공정을 거쳐 손톱깎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력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라고 할수 있는데 특허는 기술력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죠. 기술 선진국의 위상은 지식재산의 위상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어요.